주민발의한 30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드폴이 목요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판매세와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상안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48%로 9월과 비교해 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반면 30에 대한 반대는 2%포인트가 오른 38%로 나타났습니다. 백인 유권자의 지지는 46%로 56%를 기록한 라티노 유권자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시안 유권자도 49%만이 발의안 30을 지지하고 있지만 한인들은 이와는 정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발의안 30을 지지한다는 한인 유권자는 59%로 다른 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반대는 26%에 불과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호감을 갖는 유권자일수록 발의안 30에 지지를 보냈으며 민주당 성향 유권자와 노조원 가족 등의 지지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LA를 포함한 남가주와 중가주에선 발의안 30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북가주 지역에선 63%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소득세 인상안인 발의안 38은 시간이 갈수록 반대 의견이 높아져 10월 조사에서는 찬성 34%대 반대 49%를 기록했습니다. 필드폴의 이번 여론조사는 10월 17일부터 30일까지 1,912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